네, 이곳은 우리나라 국토의 중심, 행정의 중심, 바로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지난 2012년에 탄생한 이래 전통과 미래를 간직하고 있는 도시로서 지금도 발전의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세종시의 임오우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른 아침,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는 출근을 서두르는 공무원들로 북적입니다. 2012년부터 국책기관들이 세종시로 이주를 시작해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이 모여있는데요. 명실공히 우리나라의 행정중심도시가 됐습니다. 선생님, 이 길을 쭉 걷다 보니까요. 네. 이 행복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 주변 경관이 상당히 아름답고 좀 세련됐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 정부 청사는 네. 외관이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주변도 행정도시에 걸맞게 네. 주변이 깨끗하고 아주 아름답게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간결하고 정리된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렇다면 행정기관은 지금 다 들어와 있는 상태인가요? 예, 행정기관은 작년 말까지 15개 행정기관이 들어와서 공무원이 13,00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국책연구기관도 14개 기관이 입주를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책연구원들은 3,000여 명 해서 도합 합쳐서 16,000여 명이 이곳 행복도시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야,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정말 네. 그 행복도시가 어떻게 완성될지 기대가 되고 정말 자부심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기대해도 좋을 것입니다. 네. 중부권의 새로운 도시로서 수도권과 함께 투트랙의 커다란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것입니다. 네. 세종시는 정부 직할의 광역도시이자 행복도시로서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 조성한 도심의 조경과 부대 시설도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데요. 그 행정도시라고 하게 되면 왠지 모르게 일반인들과 좀 동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예, 예. 더군다나 또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더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일반인이 왔을 때 좀 편안하게 좀 찾아가 볼 만한 그런 곳이 있다면 어떤 곳이 있을까요? 예, 우선은 그 국립 세종도서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호수공원도 있습니다. 그 도서관은 이거 역시 국제 공모를 통해서 그 선정되어서 설계를 해서 아름답게 지어진 그런 건물로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세종 호수공원 역시 상당히 아름답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테마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정부 종합청사 옆에 자리한 국립 세종도서관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으로 손꼽히는데요. 세종시의 명소이자 자랑거리입니다. 와, 이 건물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아, 세종도서관인데요. 이 모습이 마치 책을 펼쳐놓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겉모습만큼이나 그 내부 모습이 어떨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자, 저와 함께 가보시죠. 와, 멋지다. 이런 데서 공부하면 공부도 잘 될 것 같은데. 와. 세종도서관은 건물 전체가 태양광 유리로 제작되는 등 창의적인 외관이 눈에 띕니다. 개관한 지 2년째를 맞으면서 하루 평균 2천여 명이 방문하고 이용객도 6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즐겨 찾으며 세종시를 대표하는 문화 거점이 된 것이죠. 어린이 도서관과 일반 도서관 등의 서거에는 600여만 권의 책이 소장되어 사람들을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곳에 오니까 정말 많은 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인문, 과학, 사회, 그리고 상식까지 정말 많은데 더욱더 다양한 거는 그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많은 분들이 지금 책을 보고 계시거나 또 공부를 하고 계신데 저도 오랜만에 도서관 와서 공부를 하니까요. 이렇게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를 한다면 정말 쏙쏙 머릿속에 쏙쏙 들어올 것 같아요. 아, 정말 좋은데요. 자주 와야겠습니다, 도서관. 도서관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1인당 대출 가능 책을 5권으로 확대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개관 1년 만에 35만 권의 책이 대출되었다고 합니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책과 가까이 하는 풍경, 참 보기 좋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종 도서관은 창밖 풍경도 그만입니다. 커다란 창문으로 세종 호수가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이죠. 국내 최대의 인공 호수로 크기가 축구장의 62배인 세종 호수공원에 나가봤습니다. 호수 안에는 수상 무대와 물놀이섬, 습지섬 등 다양한 인공섬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쾌적하게 조성된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 덕분에 시민들의 여유로운 휴식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와, 정말 좋네요. 날씨가 좀 쌀쌀하긴 한데도 친구 산책로 좀 계시고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세종 호수공원이 앞으로 세종시에 정말 명물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정말 가슴이 팍 트이고 정말 좋습니다. 세종시를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러보는 곳이 바로 밀마루 전망대입니다. 이곳은 동서남북 어디로든 세종시의 모습을 관람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데요. 이곳에 오르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종시의 현재 모습을 둘러보고 더불어 미래의 모습까지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전망대 이렇게 올라서니까요. 한눈에 청사가 다 보이네요. 네, 저희 정부 청사가 지금 현재는 1단계, 2단계, 3단계 약 13,000여 명의 공무원분들이 오셔서 지금 현재 이용하고 계십니다. 또 옆쪽으로 보이시는 저 부분이 지금 행정지원센터입니다. 그다음에 바로 앞쪽으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네모나게 되어 있는 부분은 이번 연도 연초에 완공이 될 지금 대통령 기록관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곳에 많은 분들이 좀 찾으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주말에는 약 500명 정도 오셔서 이용하고 계시고요. 많이들 찾아주고 계십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세종시의 면면은 아름답고 살기 좋은 모습으로 자리 잡을 텐데요. 한반도의 중심, 세종시의 미래 모습이 점점 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예부터 향기 좋고 달콤한 복숭아로 유명한데요. 새봄을 맞이한 연동면 일대도 복숭아 농사를 시작하기 위해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치원 복숭아는 100년이 넘는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데요. 올해도 맛 좋은 복숭아를 키워내기 위해 농부들은 벌써부터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느 곳과 달리 시설하우스에서 복숭아를 재배하는 이곳에서는 벌써 반가운 꽃 소식이 들립니다. 야, 여기 지금 꽃이 핀 게 완전한 봄이네요, 봄. 야, 예쁘다, 예뻐. 야, 이거. 지금 이 복숭아 꽃이 이렇게 피다니냐? 이 꽃이 겨울에 그냥 수고하신 분들에게 고생이네. 다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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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이 왔네요. 그대 없었던 내 가슴. 시렸던 겨울을 지나 또 벚꽃잎이 피어나듯이. 야, 이 꽃향이요 마치 지금도 달콤한 복숭아 향이 나는 것처럼 너무 좋네요. 탐스럽고 너무 예뻐요. 사랑하다 보면 무뎌질 때도 있지만 그 시간마저 사랑이라. 야, 지금 이 하우스 안에 들어오니까요 봄도 이런 봄이 없네요. 아주 화사하게 복숭아꽃이 활짝 피었는데. 야, 그러면 이 열매를 언제 이렇게 맺는 건가요? 꽃이 네. 꽃 피고서 한 달 정도 되면 이제 이렇게. 한 달 정도? 네. 새 봄이 되면 나무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어여쁜 꽃을 피워내는데요. 덕분에 봄을 준비하는 농부의 손길은 점점 더 분주해집니다. 선생님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신 건가요? 여기 지금 전지할 때 잘라냈어야 되는데 지금 빠진 거 있어가지고 지금 속거내는 거예요. 너무 보이면은 안 되거든요. 이게. 근데 이렇게 전지하고 자르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위에 보면은 그 꽃봉오리도 이렇게 있는데. 아, 이건 필요 없는 가지예요. 지금 여기 이게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가지인데 먼저 전지할 때 빠져가지고 지금 속거내는 거예요. 다시.
그런데 보통 제 생각에는 네. 가지가 많고 꽃봉오리가 많으면 여기에 분명 열매가 맺을 것 같은데. 아, 여기도 물론 맺지요. 네. 근데 왜 자르세요? 맺는데 이게 한 저기에 두 개씩 심으면은 과가야 지금 자르 이놈아 자르가지고 아. 속고 내야 돼. 아, 열매를 좀 크게 하기 위해서. 예, 예. 오. 열매를 크게 하기 위해서. 농부의 손끝에서 정성으로 길러진 조치원 복숭아. 빠르면 5월 중순에 첫 복숭아를 수확한다는데요. 화사하게 피어난 꽃을 보니 올해도 그 맛이 기대됩니다. 이번에는 장군산 자락에서 새 봄을 준비하는 영평사를 찾았습니다. 영평사는 도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어 힐링과 명상을 할 수 있는 휴식처로서 사랑받고 있는데요. 영원하고 평화로움을 가져다준다는 영평사. 그래서일까요? 영평사에 머물다가 다녀간 사람들은 늘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계절 내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힐링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평사를 유명하게 만든 명물이 또 있다는데요. 와, 여러분 제 옆쪽으로 지금 대나무 보이시죠? 바로 이곳이 영평사에서 자랑하는 주견 만드는 곳인데 안쪽에서 지금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거든요. 어떤 모습인지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대나무 엄청 많다. 아, 야. 영평사 뒤편에 자리한 주겸 제조장. 아홉 번 구운 자주겸을 만드는 손길로 분주한대요. 예부터 스님들은 구운 주겸을 비상약으로 써왔을 만큼 불가에서는 그 효능이 유명합니다. 자, 지금 뒤쪽에서 아주머니들이 열심히 지금 대나무에다가 소금을 담고 계신데 주겸을 만들고 계신 거 맞죠? 예, 맞습니다. 네. 이 대나무 통에 천일염을 넣어서 네. 아홉 번 반복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겸이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일반 소금하고 맛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아, 대나무에는 유황 성분이 많고 네. 또 특히 이제 미네랄 성분이 많아서 이제 또 그 소금에 대한 그 간수라든가 네. 또 나쁜 성분이 다 타서 이제 오로지 이제 그 약 강알칼리성 소금만 남습니다. 야, 그럼 말 그대로 이 주겸. 왠지 먹으면 건강해지고 몸에 좋아질 것 같은데요? 네, 보약이라고 할 수 있죠. 아, 그렇군요. 영평사 자주겸은 굽는 과정에서 수은과 납 등 천일염 속에 들어있던 중금속을 800도가 넘는 고열에서 완전히 증발시킨 후 만들어지는데요. 반대로 우리 몸에 필요한 무기 영양소는 대나무와 황토에서 미네랄과 합성되어 알칼리성 주겸으로 재탄생됩니다. 굽고 다시 굽기를 수차례 이렇게 온 정성을 쏟아야 자주겸이 완성됩니다. 야, 지금 보니까 완전히 수치돼 버렸네요. 예, 수처럼 보이죠? 네네. 아, 수처럼 보이는데 이게 바로 이제 주겸입니다, 이게 바로. 아, 이게 야. 지금 주겸이 다 된 건가요, 지금? 예, 예. 맛을 봐도 됩니까? 예, 맛보세요. 예. 아, 역시 뭐 소금이나 짠맛은 나긴 나는데, 왠지 구운 계란 맛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계란. 예. 이게 주겸은 대나무에 유황 성분이 네.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바로 그냥 구운 그 계란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어, 그럼 이 상태에서 빻아서 이제 소비자한테 판매하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죠. 이 반복, 네. 이 작업을 아홉 번 반복 작업을 해야 그 이제 주겸이 완성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아홉 번 반복을 해야지만이 완전한 주겸이 된다는 말씀인 거죠? 예, 예. 야, 이 정성이네요, 정말. 예, 지금 정성이죠. 요거 하나만 가져가도 참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아직은 뭐 제품이 아니라고 하니까 예. 모든 게 다 정성입니다, 그죠? 예, 예. 마지막 아홉 번째는 2000도가 넘는 초고열로 녹여야 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구운 주겸이 자수정빛으로 변해 주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자주겸이 됩니다.
장독이 굉장히 많네요. 예, 예. 오. 그럼 장들은 아까 만든 죽염으로 만든 장들인가요? 예, 구해 죽음으로, 구해 죽염으로 만든 네네. 장들입니다. 야, 이 안에 지금 가득 맛있는 장이 지금 익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아. 한 6, 700개 영평사 장독대에는 질 좋은 죽염으로 만든 장들이 항아리마다 가득입니다. 구수한 전통 장맛에 건강까지 생각했으니 일찌감치 유명세를 탄 셈이죠. 야, 이곳에 있으니까요. 벌써부터 아주 구수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네, 납니다. 안에 좀 볼 수 있을까요? 야, 정말 구수한 냄새가 나요. 야, 색깔 보세요. 정말 진한 빛깔 나는데 이게 바로 그 죽염으로 만든 된장인 거죠? 예, 예. 야, 맛도 좀 궁금한데 야, 요즘에 사람들 웰빙 하잖아요. 예, 예. 바로 이런 게 웰빙 아닌가 싶은데. 예, 맞습니다. 야, 예. 야, 야, 지금 안에 지금 콩이 박힌 거 보니까는 예. 이 된장 맛. 이게 먼저? 바로 지금 10년 된장입니다. 10년이요? 예. 한번 드셔보세요. 일반 된장 하게 되면은 뭐랄까 좀 쓴 맛이 나는데 깊은 맛? 네, 좀 너무 강하게 짜지도 않고 짜면서 구수한 맛이 나요. 단맛이 땡기는. 네. 예, 예. 아, 이걸 된장찌개 하면은 뭐 음식 못하는 사람들도 아주 맛있는 음식 되겠어요. 예, 예. 예. 산사의 자연 속에서 물과 바람, 햇볕으로 수년 동안 숙성시킨 죽염 장류는 깊은 정성과 장인 정신으로 빚어낸 보물입니다. 가을이면 영평사 주변은 새하얀 구절초 꽃밭이 됩니다. 덕분에 은은한 향기를 뽐내는 꽃차를 맛볼 수 있는데요. 활짝 피었던 꽃향기 그대로 우려낸 구절초 꽃차. 찬바람과 추위를 녹이기엔 그만입니다. 주지스님께 차 마시는 예법을 들어봤습니다. 다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다도는 일본 표기입니다. 네. 일본 용어고 우리 한국에서는 차도라고 합니다. 차도 혹은 차례, 차의 예법, 차 마시는 자체가 선, 수행하는 것이다 이런 정도로 그 차 예법은 곧 수행입니다. 차를 들이거든 이제 합장을 이렇게 한번 네. 하시고 이제 손 오른손으로 차를 들고 이렇게 왼손으로 받치는 거예요. 받치고 한번 색깔을 음미하는 색깔. 그런 다음에 코를 올려서 향을 음미합니다. 이렇게 한 모금 물고 차는 여기 무릎에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입에서 차를 맛과 향을 음미하는 거예요. 다 음미했거든 삼키는데 차가 흘러내려가는 것을 느끼실 때까지 느낍니다. 네. 전부 느낌이에요. 색깔을 느끼고 향을 느끼고 맛을 느끼고 네. 흘러내려가는 느낌. 이것이 이제 차명상. 아, 명상. 네네. 이 차 마시는 게 수행이라니까요. 아, 그러니까요. 피로를 풀어주고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향기로운 꽃차. 산사에서 즐기는 또 하나의 힐링입니다. 차 한 모금을 마시며 명상을 하면 잠시 바쁜 마음과 걸음을 쉬어갈 수 있겠죠. 깨끗하게 또 고즈넉한 영평서에서 즐기는 꽃차. 그런 마음에도 있죠. 향기로운 봄이 찾아오는 듯합니다. 겨울의 끝자락에 서 있는 고복 자연공원. 맑고 차가운 호수에는 철새들이 마지막 계절을 즐기고 있는데요. 호수 주변에는 잘 단장된 산책로와 공원이 있어 한나절 나들이 장소로는 안성맞춤입니다. 새들이 있네. 마을이
아담하고 예쁘다. 디옹만 말. 동산. 발길을 돌려 전동면에 위치한 녹색 체험 마을을 찾았습니다. 아, 상쾌하다. 푸른 소나무가 병풍처럼 둘러선 청송 마을. 한가로우면서도 아기자기한 고향의 정취가 느껴집니다. 살얼음이 남아있는 논둑에 큼직한 닭들이 마시를 나왔네요. 이게 또 물에 빠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죠. 이렇게. 이것도. 향수와 동심이 떠오르는 풍경입니다. 청송마을은 2005년에 농촌 건강장수마을로 지정된 곳인데요. 직접 생산한 콩으로 가공식품을 만들어 도시민들에게 녹색 체험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부 만들기가 한창인데요. 오락오락 나고 맛있는 두부가 지금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지금 어느 정도가 좀 된 건가요? 다 됐어요? 네, 거의 다 됐어요. 이거 지금 눈을 빼는 거거든요. 네. 제가 열어봐 드릴게요. 볼까요? 네. 야, 지금 온기가 아직 남아있어요. 네, 따뜻한 온기가 올라오는데 지금 맛볼 수 있어요, 지금? 그렇죠. 이게 지금 다 밭에서 직접 농사 짓고 네. 갈아서 이 거울에서 남 콩으로 한 건데 아니, 약 조금 물이 돌빠 뜨거울 때 네. 양념 간장에 네. 찍어 드시면 최고죠. 네. 양념 간장에 섞여가지고 네. 호롱 먹으면 네. 아, 그거 지금 드셔보셔야 돼요. 네. 아, 맛이 끝내주겠네요, 정말. 네. 네. 드셔보세요. 이제 천천히. 콩을 가는 것도 전통 방식 그대로 맷돌을 이용하는데요. 두 사람이 힘을 모아 사이좋게 맷돌을 돌려야 합니다. 야, 이거 보자. 뽀얗게 지금 내려온 이 콩에. 네. 뭐 고소함이 그대로 묻어나는 것 같은데, 이거 보세요. 하얗게 그냥 온 거. 아직은 안 익어서 비려요. 비리긴 하지만 이게 네, 고소하죠. 아주 고소하고 맛있는 게 느껴져요. 저희 청솔마을에서 네. 농사지은 콩이기 때문에 더 맛있을 거예요. 아, 그렇군. 잠시만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이게 지금 마을에서 다 이제 재배하신 거더라고요. 이게 지금. 네, 그죠? 네, 그죠. 그러니까요. 네. 이 좋은 걸로 이제 재료가 좋으니까 맛있는 두부가 되는 거잖아요. 네. 이 맷돌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야, 이거 돌려보세요. 한번. 혼자 돌리려니까는 네. 이게 균형도 안 맞고 네. 쉽지 않은 것 같아. 네. 둘이 돌려야겠는데? 그럴까요? 그죠? 네. 둘이 돌릴게요, 어머니. 야, 역시. 잘 돌아가죠. 수월하네, 수월하네, 네. 수월하네. 맷돌. 예전에도 많이 이게 그 집에서 돌렸잖아요. 이렇게 갈아먹고, 네. 혹시 갈고요. 네. 그죠? 네. 이 손잡이 이름이 뭔 줄 아세요? 뭐죠? 어처구니. 어처구니. 아, 보통이 어처구니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네. 그런 말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네. 이 맷돌에 이 손잡이 어처구니가 없으면 네. 이 맷돌을 돌릴 수가 없잖아. 이렇게 돌릴 수는 없잖아. 아, 그래서 이게 어처구니. 네. 그래서 뭐 좀 그거 황당할 때 네. 어처구니 없다 이런 말 하잖아. 아, 정말 어처구니 네. 없네요, 우리. 네. 야. 부드럽게 간 콩을 팔팔 끓여내면 뽀얀 콩물과 함께 순두부가 만들어지는데요. 고소한 콩국과 즐기는 순두부는 청송마을의 별미입니다. 어머, 저게 지금 뭔가요, 이게? 이게 순두부예요. 순두부? 예, 순두부요. 간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어떻게 먹어야 돼요? 간장 쳐서 네. 김치 좀 넣고 이렇게 잡수면 맛있어요. 간장을 쳐서 네. 이렇게 양껏 뭐 먹으면 되겠죠? 아, 예, 예, 너무 많이 넣자. 너무 많나? 이렇게 간장 쳐서 네. 야, 군침이 도네. 이게 바로 이렇게 김치까지 얹어서 네. 맛있죠? 아니, 순두부가 입안에 싹 녹네. 에? 이게 바로 네. 청송마을병 무공해 순두부잖아요. 네. 네. 아주 간단하고 네. 응? 야, 든든해 지금. 아유, 좋은데요? 어머니도 한번 네. 에? 맛이 어때요, 어머니? 아유, 옛날 맛. 옛날 맛. 마을에서 운영하는 황토 펜션. 오늘은 이곳에서 녹색 체험 마을 운영 회의가 열렸습니다. 운영위원은 물론 어르신들이 다 함께 조촐한 식사를 나누며 회의를 하는데요. 마을의 인심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독이다가 해야겠다.
야, 지금 뭐 수육에다가 두부에다가 잔치날 같아요. 네, 저희는 저희 오늘 마을 회의도 있고 네. 동네 어르신들 모시고 회의하면서 각종 음식에서 지금 나눠 먹고 그래요. 야, 제가 때 마시면 아주 잘하네. 네, 잘했어요, 네. 잘했어요. 마을의 전통을 지키는 것은 물론 좀 더 효과적인 농촌 체험을 모색하는 자리인데요. 풍성한 음식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시간입니다. 어르신, 제가 조금 전에 맷돌로 네. 콩도 갈아서 두부도 만들어 봤는데요. 정말 재밌고 또 맛도 정말 좋더라고요. 예, 우리 마을에서 나는 자연산 콩이로다가 흰토불입니다. 네. 맛을 보면 다른 동네 맛보다 더 훨씬 나을 겁니다. 야, 이렇게 네. 직접 만들어 먹으니까 정말 좋던데 또 어떤 체험들을 할 수 있나요? 이 봄에는 쑥하고 취나물, 뭐 산 야생화 이런 걸 많이 체험하고 네. 여름에는 이제 미꾸라지 체험도 하고 잡아볼 수도 있고 아, 직접 잡는다고 네. 미꾸라지 잡이? 네. 오. 미꾸라지도 잡아볼 수 있고 수영도 할 수 있고 네. 이제 7월달, 8월달에는 복숭아하고 자두 이걸 또 애들이 와서 이렇게 따보기도 하고 아. 먹어보기도 하고 이런 체험이 있고 그러니까 이 계절마다 다 다양한 체험들을 할 수 있는 거군요. 예. 겨울에는 이제 스케이트장을 이제 같이 겸해서 썰매도 타고 이렇게 해서 예, 사계절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야, 그러니까 지금 도심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은 이 청소년 마을에 오게 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양한 체험들을 할 수 있으니까는 가족들과 함께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숙박도 여기 숙박시설이 있기 때문에 예, 숙박도 언제 하고 네. 체험할 수 있고 황토 벽돌과 편백나무 천장으로 단장한 펜션은 마을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봄에는 이곳에서 여유로운 농촌 체험을 해보면 어떨까요? 손두부부터 인절미 만들기까지 넉넉하고 푸근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청송마을에서 몸과 마음을 든든하게 만들어 보세요. 세종시 전동면에서는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지풀공예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면사무소 2층에 마련된 작업장에는 어르신 13분이 지풀공예에 한창이었습니다. 올해로 5년째를 맞는 지풀공예 사업단은 지풀을 서로 엮고 꼬아서 아름답고 실용적인 작품을 만들어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공예입니다. 작업장 한쪽에는 어르신들이 직접 정성 들여 만든 수많은 작품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요. 작품마다 보통 솜씨가 아니네요. 이렇게 농한기 때 어르신들 함께 모여서 지풀을 만들고 공예 만들고 하시니까 상당히 좋아 보이세요. 아니, 상당히 좋죠. 왜 그러냐면 농촌에서 뭐 농한기 때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것도 어렵거든요. 그런데 나오셔서 참 옛날 도구를 만들고 또 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도 잘 가고 뭐 다 좋아하십니다. 예. 13분 어르신들 모두 탁월한 솜씨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작품마다 공을 들입니다. 야, 우리 어머니 다 완성해놓고 지금 편안하게 여유를 부리고 계신데 이게 뭐 만드신 거예요, 이게? 예, 바구니요. 바구니? 예. 이것저것 담을 수 있는? 예, 여기다 콩도 담고 서리태도 담고 팥도 담고 이거 얼마나 걸리셨어요, 만드시는데? 이거요? 네. 한 일주일 더 걸렸나 보죠. 일주일 더 걸리셨어요? 네. 야, 이것도 솜씨가 대단하신데, 어머니? 네? 솜씨가 정말 엿벅지벅이 만들었겠어요. 아, 투박한 게 좋잖아요. 이제 또. 근데, 이건 뭐예요, 또, 이거는? 이거 그냥, 네. 이것만, 이 뭐, 머리가 백이니까. 네. 이놈 머리가 머리에다가 대고. 머리에 대고. 똥아 떨어진 게. 네. 이렇게 물고. 아. 이렇게 이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 물똥이 질 때 여기다가 머리 아프니까는. 네? 이렇게 하고, 네. 응? 이거 울고? 이거. 이렇게 하고 그냥? 이거. 이렇게 그냥, 응? 네. 걸는 거구나, 이렇게. 그죠? 응. 정교한 손놀림으로 멋진 공예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무척 신기한데요. 초보자에겐 새끼를 꼬는 것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만 돌리면 돼.
그럼 어르신께서는 이 칩을 그 어렸을 때도 많이 만드셨어요? 기억나세요? 옛날에는 많이 했죠. 나무를 하든 뭐 하든 네. 집을 집에다 나무 끈 네. 가랑이 같은 거 긁으면 전쳐가지고서 너무 참. 아, 밥을 해야지. 아유, 이거 또 그렇게 꽂았잖아. 아이고. 이 정도면 어떻게 잘 처음 치고 잘한 겁니까? 이건 네. 특등. 특등. 제가 이 정도예요. 네. 아, 아니, 진짜. 특등이요. 한 번도 특등. 안 하고서 이걸 했다니까 특등이요. 아. 어르신들의 정성과 열의 덕분일까요? 얼마 전에 열린 전통 미술 대전에서는 13개 작품이 입상하며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어르신들 대단하시죠? 어르신, 요거 같은 경우는 예. 뭐 담아놓는 용도 같은데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건가요? 네, 예, 이건 우리가 반지꼬리로 만든 겁니다. 아, 반지꼬리? 그러니까 예. 뭐 실이라든가 바늘, 뭐 헝겊 같은 거 담아놓는 그렇죠. 그런 용도로 쓰이는 거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야, 지금 보니까는 손이 굉장히 많이 갔을 것 같아요. 예, 많이 이거 갑니다. 하나 그 완성하시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글쎄, 이거 하려면 한 3일 정도 저희들이 3일? 예, 걸리고 있습니다. 3일. 아, 시간이 보통 정성이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어떻게 많이들 좀 사가시나요? 글쎄, 그 판로 때문에 그러자 네.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참 만드는 대로 네. 이게 잘 팔려나가면 좋은데 실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알려지질 않아가지고 네, 네. 그것이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 정성 들여 만든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선보이고 싶은 마음인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홍보를 하며 판로 확보에 애쓰고 있습니다. 전통을 지키는 지풀공예가 소일거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해보면 전동면 지풀 사업단 어르신들에게 좋은 소식을 기대해 봅니다. 학교마다 신학기를 맞게 되는 계절. 우리나라 교과서의 큰 흐름을 만날 수 있는 교과서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조선시대 서당부터 개화기와 광복 직후 그리고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교과서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교과서 전문 박물관인 셈입니다. 아이들에겐 시대별 교과서를 통해 우리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특별한 교육의 장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오래된 교과서의 제목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 책을 보니까요, 책 제목이 바둑이와 철수라고 되어 있네요. 어떤 책이죠? 네, 이 책은 이제 일제시대를 거치고 만들어진 최초의 국정교과서입니다. 아, 최초의 국정교과서? 네, 최초의 국정교과서고, 1948년도에 그 10월 달에 이제 처음 발행된 책이고, 이 제목을 보시면 되게 특이하시죠? 바둑이와 철수. 그러니까, 국어라고 써있는데, 1학년 네. 교과서인가요, 그러면? 예, 1학년 교과서인데, 국어라는 제목보다 바둑이와 철수를 더 크게 썼잖아요. 네. 이거는 우리가 36년 동안 일제 강점기 때 우리말을 못 쓰다가 이제 우리말을 쓰면서 이렇게 더 그 한글을 더 네. 강조해서 썼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책이죠. 아. 그러니까 국어라는 책의 특징을 잘 살린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 문장을 보니까 이 조사하고 다 떨어져 있어요. 바둑이 는 네. 꽃밭에서 나왔습니다. 뭐 이유가 있나요, 이런 것도? 네, 지금 이런 쓰는 방법도 지금하고 달라서 왜 이렇게 쓰죠? 이렇게 많이 여쭤보세요. 그런데 이건 이제 단어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학생들한테, 어린들한테 당시 아마 단어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더 강조를 해서 띄어 쓴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조사를 띄어서 단어가 이것이다, 조사가 이거다.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알려준 그런 방식으로 아마 제작된 것 같습니다. 전시된 책 가운데는 해묵음 표지에 일본어로 된 교과서도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당시 발행되었던 교과서들입니다. 이게 지금 국어 교과서입니다. 지금 국어 독본이라고 써 있죠. 보통학교 국어 독본 권사 이렇게 써 있는데 국어 교과서인데 지금 우리말로 돼 있지가 않아요. 일본어예요? 국어. 예, 일본어죠. 국어라는 말이 생소하죠. 일본어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나라를 잃은 그런 그런 느낌, 슬픔이 다 담겨 있는데 일본어로 저렇게 국어 교과서가 다 돼 있고 그림이나 이런 안에 들어가는 풍습, 네네. 놀이 같은 것도 일본에 관련된 게 70%가 들어갑니다. 아. 우리 책을 보면서도 우리 책이 아닌 거죠. 근데 우리말로 돼 있는 게 딱 한 권 있었습니다. 그게 여기 네. 조선어 독본이라는 책입니다. 아. 고등학교 조선어 독본인데 네네. 이 책만 지금 한글로 돼 있죠. 보는데 이 책도 많이 배울 수가 없었어요. 네. 그만큼 우리말을 많이 쓸 수 없게 탄압을 한 거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조선시대 서당에서 배우던 논어, 대학, 맹자와 같은 서적도 만날 수 있고요. 전쟁 기간 동안 발행되었던 희귀 교과서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비행기, 군함, 탱크, 이게 지금 다 교과서인가요, 이게? 네, 네 교과서입니다. 제목이 들어본 적 없으시죠? 그러니까 뭐 국어면 국어, 수학이면 네. 수학 이렇게 나와야 네, 되는데 네. 전쟁 분위기 나요. 예, 네, 딱 제목만 봐도 이거는 네. 전쟁 때 만들어진 교과서라는 아, 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네. 아주 그런 제목이 특이한데요. 네. 그다음에 싸우는 우리나라 이런 제목만 네, 이런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전쟁 때 만들어진 교과서입니다. 이 교과서들은 그 굉장히 그 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책도 지금 얇은 거를 볼 수가 있죠. 네네. 네. 종이가 없어가지고요. 전쟁 때 이제 이렇게 전쟁이라고 하면 한국 전쟁을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6.25 전쟁 때 만들어진 거고 51년도 네네. 때 만들어진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우리 네. 이 시대에 살았던 그 학생들은 네. 뭐랄까 뭐 정당한 그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네. 전쟁에 대한 걸 배운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전쟁 때 배운다곤 하지만. 아픈 역사인 것 같아요. 또 왜냐면 네. 전쟁 때 그런 제대로 국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이런 걸 배운 게 아니라 그 뭐 전쟁 통해 우리가 그런 이런 내용들을 네. 우리나라와 관련된 역사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지만 그 내용들이 지금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제대로 배우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전시장 한켠에는 현지 교사로 근무했던 황인기 씨가 수집해온 자료들도 만날 수 있는데요. 낡고 빛바래서 홀대하기 쉬운 것들이지만 자세히 보면 책갈피마다 우리네 삶의 모습이 진하게 배어나옵니다. 미소 한 모금이 배어나오는 추억의 교실은 인기 코너입니다. 아, 선생님. 아, 실력이 굉장하신데요. 아, 예. 자, 이 오르간 보니까는 예. 그 소리도 그렇고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한 60년, 70년 돼 보이는데요. 이게 아마도 1960년대 이전에 사용된 오르간 아. 같아요. 그래서 이게 소리가 잘 안 나서 네네. 아주 오래된 것이다라는 느낌이 금방 드네요. 그러니까요. 이 들어보니까요. 뭐랄까, 옛날 생각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네. 아마도 이런 것을 와서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교과서 박물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옛날 서당 때부터 또 100년 전에 또는 아주 우리나라 처음부터 만든 교과서들이 한 20만 점이 넘게 전시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전시된 교과서들을 보면 아 우리 옛날 분들은 어떻게 공부를 했고 또 그 교과서 속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런 걸 알 수 있겠고 또 어른들은 옛날에 본인들이 공부했던 책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소중한 장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말씀대로 그 어르신들은 옛 추억에 젖을 수 있고 또 아이들은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이런 데서 공부를 했고 이런 책을 배웠다. 자, 어떤 그 공통된 부모를 찾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곳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공부했던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 좋은 모습을 본받고 따라야겠다는 생각도 갖게 되겠고 네. 어른들은 요즘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과서를 한번 다시 들여다봄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공부하고 자라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장소가 우리 교과서 박물관입니다. 나무 의자와 책상, 조개탄 난로와 도시락,
낡은 책가방과 풍금이 놓인 풍경은 60, 70년대 교실의 모습 그대로인데요. 잠시 옛 추억이 떠오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기억나시죠? 이 교실 안에 따뜻한 난로. 난로 이 위에다가 도시락을 데우기 위해서 선점하는 게 참 중요했는데, 하, 보기만 해도 정말 옛 추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도시락이 잘 따뜻하게 데워져. 뜨거워. 야, 그만큼 이 온기가 좀 전해졌으면 좋겠는데, 옛날 모습 그대로 지금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내 밑에 놓으면 타거든요. 이 중간 정도 놔야 이것도 서열이 있어요, 서열이. 기억나네. 아, 참. 우리나라 교과서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교과서는 물론 책을 만드는 데 사용했던 인쇄 기계들도 함께 전시되어 있어 다양한 볼거리를 선물합니다. 이번에는 세종시 도심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을 찾았는데요. 얼마 후 있을 공연을 위해 젊은 국악그룹의 연습이 한창입니다. 언뜻 봐도 연주자들의 연령층이 무척 젊어 보이죠? 보다 좋은 공연을 위해 고심하는 모습이 엿보입니다. 장르 돌 때도 잘 돌아줘야지. 그래서 왜 거기 좀 나왔어요, 앞으로. 우리 아까 장구 원미가 밀어. 지금 공연팀의 이름이 이음 맞죠? 네네네. 연습할 때 들어보니까요, 저도 모르게 덩치덩 춤을 추게 되는데. 한국 사람이라 그래요. 아, 역시 정서자가 지금 한국 피가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연습하는 거 보니까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던데, 뭐 어떤 내용의 공연인가요? 아, 지금 공연 연습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세종 학생 축제가 있는데, 네. 그때 초청이 돼서 초청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공연하는 거는 이제 공연 내용은 그 풍물 판꽃을 하는데, 네. 그 풍물 판꽃에 저희 여러 가지 전통 연희 종목들이 같이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네. 공연하는 사람들도 막 같이 하나로 뭉쳐서 신명을 내면 보는 사람들도 같이 하나로 모여줘서 이게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해요. 어떻게 보면, 네. 그 국악그룹 팀의 이름처럼 같이 이어지는 거네요. 공연자와 그렇죠. 그리고 관람객들. 네. 네. 공연하는 사람들도 서로 간에 소통하면서 이어지고, 공연을 통해서 이걸 보는 사람들도 소통하면서 서로 이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가 되는, 아. 네. 그런 게 우리 전통의 그런 매력이죠. 전통 악기. 정말 매력 덩어리네요, 네. 이음. 네. 네. 공연 프로그램도 무척이나 다양합니다. 사물놀이부터 타악 공연, 줄타기 공연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무대를 꽉 채우는데요. 국악을 사랑하고 아끼는 열정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제가 연습하는 걸 뵈니까 정말 옆에서 저도 모르게 덩실덩실 어깨춤이 나오던데, 저는 이 사물 중에서 가장 부럽고 좋은 게 말이죠. 옆에 계신 분. 바로 이 징 치시는 분이에요. 이 징. 제 생각에는 좀 쉬워 보여도 나름의 사물놀이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잖아요. 네. 어떤 역할, 중요한 역할 할 것 같은데. 이게 징이 모든, 네. 가락의 첫박을 잡아주는. 첫박을? 네. 그럼 좀 잡아줘 보세요. 첫박이라는 게. 한번 쳐줘 보세요, 한번. 아야, 지금 이게 조화가 맞고 있어요. 첫박을 치니까는 그냥 알아서 자연스럽게 하는데, 정말 징하게 부럽네. 이거 한번 제가 한번 쳐볼게요. 예? 이것만 치면은 알아서 자동이네. 자동이네요. 네, 이것도 이제 나무를 깎아. 아까부터 궁금했던 번화 돌리기를 해볼까요? 저는 궁금했던 게 이 안에, 네. 아주 뾰족한 심질이 있어서, 네. 꽂혀서 돌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냥, 네. 나무네요, 나무. 예, 네, 그렇죠. 오. 그리고 이제 이게 무게가 있어서요. 네. 원심력을 이용해가지고 돌리는 거라. 원심력을 이용해서. 제가 좀 배워볼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 동작. 기본 동작은, 네. 이렇게 잡으시고, 요거를 이렇게 돌리시는데, 네. 요게 이제, 얘는 요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요게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할 거예요. 이 자리에서? 예, 네, 그러면, 자리는 가만히 있고, 네. 얘만 무게를 타고 이렇게 돌거든요. 아, 얘기는 쉬운데 어쨌든 뭐 도전해보겠습니다. 자, 도전 볼까요? 자, 오, 그거 가지고 이제, 오, 잘하시는데. 자, 뭐 원숭이 나무 떨어진다는데, 안 밖으로, 안으로. 네, 당기시면 돼요. 그거 이용해가지고. 볼 때는 쉬운데
해보려니까 어렵네요. 이게 어렵네요. 어렵네. 저는 손이 낫겠다. 손이 좋겠다. 손이 손으로 그냥 이렇게. 일단 토요일 공연 얘기하고 그다음에 공주 공연. 창립한 지 2년째를 맡고 있는 국악그룹 이음은 국악의 전통 리듬을 중심으로 우리 가락을 좀 더 쉽게 재해석해 차별화된 음악과 공연을 만들고자 애쓰고 있는데요. 이제 갓 태어난 세종시를 무대로 사람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는 국악이 되기 위해 왕성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통의 명맥을 이어간다는 게 쉽지 않은데 더군다나 우리 고장의 젊은 국악그룹 이음이 있어서 너무나도 좋은 것 같아요. 예. 세종시가 새로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예술하는 사람들도 세종에서 많이 움직이고 싶어 했고 또 제 고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사실 뭐 그 옛 것보다도 새로운 것들을 많이 찾잖아요. 예. 앞으로 또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음이란 단체 자체가 전통을 기반으로 하는 예술단체이기 때문에 전통 것은 당연히 엄청 잘하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또 그런 전통을 재창작해서 현대 대중에 맞게 작품들을 해나가고 그것들이 또 전국 또 세계로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는 네. 예, 활력소가 되자 예술에. 대고 소리에 커다란 울림이 공연장을 가득 채우면 탁 공연이 시작됩니다. 젊음과 열정, 그리고 국악을 사랑하는 연주자들의 마음이 북을 타고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세종시는 한반도의 중심으로 출발해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오늘도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유서 깊은 전통을 토대로 살기 좋은 미래를 꿈꾸는 행복마을 세종시. 올봄 향기로움이 가득한 세종에서 즐거운 여행을 기대해봅니다.